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10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평화주의와 반핵운동에 관해서 할 차례죠.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예견했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오늘날 핵무기를 만든 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그때 당시는 핵무기라고 하지 않고 원자탄이라고 했습니다. 원자탄. 그래서 이 원자탄을 만든 것이 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원자탄을 만들고 나서 미국이 처음으로 그 원자탄을 써먹은 것이 이제 일본이죠.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한 바람에 우리 조선도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거기서 그 원자탄이 터진 걸 보니까 너무 결과가 끔찍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든 원자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질 줄을 미리 알았었더라면은 내가 원자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맨해튼 계획을 실시하도록 편지를 보낸 것에 후회하며, 아인슈타인이 또 다른 업적 중 하나는 독실한 평화주의자 세계 최초로 핵무기 반대 운동을 시작한 인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 맨해튼 계획이라는 게 그겁니다. 맨해튼 계획이라는 게 그거예요. 원자탄을 연구하고 만든 그런 그 비밀 계획을 바로 그 맨해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1939년 8월에 나치 독일의 원자력 연구에 위험성을 느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엘리코 페르미와 레오 실라르드 등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독일의 원자력 연구가 사실은 핵무기 개발이라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고, 둘째는 나치 독일이 체코 등지에서 우라늄의 판매를 중단시킨 것이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과학계에서 독일의 과학자인 오토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을 쪼개는데 성공한 것도 당시 아인슈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줬다. 이는 당시에는 우라늄은 쪼갤 수 없다는 반응이 대세였기 때문이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큰 원자핵에 작은 방사능을 쏘니까 못 쪼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쪼개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막대한다는 것이었다. 핵 분열에서 원자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변환되는데, 그가 고안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에너지는 다이너마이트 수백 수천 통의 폭발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이렇게 쪼개는데, 거기서 굉장한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쪼개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막대하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우라늄을 쪼개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수백, 수천 배에 이르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다 그죠. 다이너마이트 수백 수천 톤의 폭발량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망명 중이던 리제 마이트노는 하네게 이런 사실을 전달받고 오토 로베르트 프리시와 함께 이런 계산을 해냈고, 이를 전달받은 닐스 보어는 미국을 방문한 김에 아인슈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느 의미로는 나치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세계 9급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당대 과학의 정점이자 종착점으로 여겨지던 아인슈타인은 결국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나치 독일의 원자폭탄 보유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는 실라르드의 편지 형식으로 된 서한에 서명했고,
이 서한을 받아본 루스벨트가 진행을 승인하면서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건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비밀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한테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어떤 서신을 보냈냐면 독일의 이 나치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나치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미국이 서둘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읽어보고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런데 정작 나치 독일은 핵무기 개발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채 연합국에 항복했고 그제야 마음이 놓인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 개발을 더 이상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다시 보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연구하고 개발을 하려다가 연합군에다가 이제 연합군에 항복을 한 바람에 그 원자탄을 개발하려는 그게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나치가 2차 대전에 그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독일 나치가 이렇게 원자탄을 개발하려는 그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나치가 개발하려고 했던 원자탄이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아인슈타인이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이제는 나치가 이제 원자탄을 개발하려는 그런 목적을 포기했으니까 미국도 이제는 원자폭탄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편지도 본래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착수를 권유한 실라르드가 주도적으로 쓰고 인지도에서보다 앞선 아인슈타인이 서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말하자면 원자폭탄이 개발된 전후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의 명성 권위를 빌려주는 것에 국한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비밀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써보지도 않고 없애기 곤란했다. 게다가 원자폭탄 개발의 동기를 제공한 나치 독일은 항복했다지만 아직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에서 수반될 막대한 병력 손실을 줄이고 싶었다. 또한 핵무기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전혀 차원이 다른 물건이라 정치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핵무기 개발 기술이 자신들의 적대 세력에도 전파될 가능성을 간과했던 당시 미국 정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이런 점들이 겹치면서 결국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를 강행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미국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의 한화로 약 2조 원가량의 거금을 들여서 이제 투자해서 진행시켰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엎질러진 물인데 2조라는 그런 거금을 투입해서 만들려는 계획을 하루아침에 또 중단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동양에서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제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으니까 유럽에서 2차 대전이 생긴 건 끝나버렸고 하지만 아시아에서 여전히 일본과 미국이 전쟁 중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일본이 너무 그 악독하게 아주 미국과 계속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고 다다붙기 때문에 계속 일본과 이렇게 악독한 일본과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은 미국도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손해를 입기 전에 진짜 궁극의 무기, 예. 정말 끝판 왕의 무기를 한번 써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미국으로서.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이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써먹는 것을 강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충격을 받는 아인슈타인은 이후 당시 서한에 서명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핵무기 폐지에 지지했다. 그는 1955년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과 함께 대대적인 핵군축과 평화를 촉구하는 러셀, 아인슈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성명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과학연구를 바탕으로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군축과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퍼그워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1회 회의는 1957년 7월 캐나다 퍼그워시에 10개국 22명이 참여하였다. 당시 방사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였고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핵과 각종 대량 살상 무기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전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로 사무국은 없으며 개인 참가 형식이고 199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언젠가 이 버트런트 러셀이 영국 사람인데 철학자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버트런트 러셀도 언젠가는 내가 그 인간 파노라마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이 버트런트 러셀도 하겠지만은 그때가 언제가 되려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너무 그 해야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를 통틀어서 얼마나 그 유명하고 이름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건 이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핵개발에 후회하고 반대했다는 점에 들어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편드는 일파가 되었다는 망언이 퍼진 경우도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반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과 일본의 전쟁 범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애초에 이를 막기 위해 핵개발 서한에 찬성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핵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지도층들은 살고 민간인들만 잔인하게 학살당한 것 때문이다. 일부 저서에서는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핵개발 과학자들이 일파가 되었다는 등의 기가 막힌 정보가 실려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본 문화 같은 것에 심취했다고 한들 군국주의나 전체주의를 옹호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혐오했던 아인슈타인에게는 딱히 문제될 것도 없다. 참고로 당시 일본의 어느 반핵 운동가가 말년의 아인슈타인에게 핵개발의 책임을 따지는 편지를 보내 고뇌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NHK 다큐멘터리 팀이 아인슈타인 등신대 인형과 함께 늙어버린 그 운동가를 찾아갔더니 인형을 보자마자 내가 그때 너무 심한 짓을 한 것 같다며 울었다고 한다.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인 1949년 리버럴 저널리즘의 기자 알프레드 베너가 제3차 세계대전에 사용될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제3차 세계대전 때 뭘로 싸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4차 세계대전 때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싸울 것이란 건 알 것 같군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리버럴 1949년에 리버럴 저널리즘의 기자로 있던 알프레드 베너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아인슈타인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은 그 3차 대전에서 써먹을 무기가 무엇이겠느냐?
어떤 무기로 싸우겠느냐 이거를 그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하는 얘기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때 그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로 싸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3차 대전이 지나고 그 이후로 또 4차 대전이 발생한다면은 나뭇가지와 돌멩이, 몽둥이로 싸울 것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뭇가지와 몽둥이, 돌멩이로 싸운다는 것은 인간의 문명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지구에 이렇게 지구의 이 훌륭한 과학 문명이 멸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멸망했기 때문에 원시 시대와 같은 돌멩이로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래서 이제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왜 과학 문명이 멸망이 됐겠습니까? 핵전쟁으로 인류의 문명이 멸망하니까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이제 돌멩이로 던지고 나무 몽둥이로 휘둘러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볼 때 이 아인슈타인이 뭘 생각을 했냐면 언젠가는 이 핵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뭐 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만약 그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한국의 핵무장을 눈 감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한국의 핵무장을 눈 감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지금의 그 뭐야 여자 딱 맥혀서 내가 지금 여기다 신경 쓰다 보니까 딱 맥혀서 안 나오는데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 여자가 그 대통령으로 뽑힌다고 그러니까 둘 다 다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눈 감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왜 내가 자꾸 손을 이렇게 흔드냐면은 손짓을 하냐면은 이 깔따구가 자꾸 날아와서 이 해충이 닫아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집 주변으로 이 숲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 깔따구라고 하나 했더니 이렇게 작은 날벌레들이 자꾸 날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날벌레를 쫓느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 우스갯소리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미국이 비확산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핵이 더 이상 퍼지면 안 된다. 이런 핵의 비확산 정책을 계속 미국이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의 그 비확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여러분들 핵이 이제 퍼질 대로 다 퍼져 있습니다. 북한도 핵을 가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핵을 가졌죠. 파키스탄도 핵을 가졌죠. 인도도 핵을 가졌다 이거요. 그러니까 핵이 이제 퍼질 만큼 다 퍼졌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에 있냐면은 미국의 그 핵 비확산 정책이 성공한 것은 한국뿐이 없다. 한국만 핵을 못 갖게 하는 그런 결과로 규결이 됐다 이거죠. 아니 미국이 핵이 퍼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정책을 계속 고집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다 퍼졌잖아요 핵이. 오로지 대한민국만 핵을 못 갖게 꽉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과연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미국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 6.25 때 와서 피를 흘린 덕택에 대한민국을 구해줬다는 것은 뭐 우리가 미국한테 항상 고마워해야 할 존재죠. 그러나 그 이미 6.25란 건 70년이 지나간 얘기고 미국이 지금 미국 행태를 보면요. 미국이 참 그 한마디로 보면 그 나쁜 국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왜 핵무기가 이제 퍼질 대로 퍼졌는데 왜 이렇게 응? 대한민국만 핵을 못 갖게 자꾸 억누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미국의 가장 큰 이게 응? 죄악이고 잘못된 점이다 이거예요. 한국이 핵을 가지면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뭐 미국의 그 안보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응? 대한민국만 핵을 못 갖게 계속 억누르고 있는 거는 이 미국이 나쁜 심보예요. 그 심보가 참 치졸하다고 난 보는데 만일에 대한민국을 핵무장시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국을 형님이라고 부르겠어요? 형님이라고 떠받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아니 내가 평생 형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한국한테 핵무장을 시키면은 형님 대접을 못 받겠거든. 내가 평생 형님으로서 패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날 나를 형님 대우를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참 덜 떨어진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전번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미국이 계속 한국의 핵무장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미국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사회주의 중국과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참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계속 한국이 핵을 못 갖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중국과 손을 잡아서라도 사회주의 중국과 가깝게 손을 잡아서라도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 중국하고 우리가 이렇게 비밀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중국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러면 우리는 미국을 내쳐버리고 미국과는 영영 거리가 내쳐버리고 우리는 중국과 영원히 우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비밀 협의를 해가지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핵무장을 시키는 그런 그 결과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행태를 보면은 미국이 그 아주 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한국만 그렇게 핵무장을 못하게 그렇게 억누르고 있느냐. 이게 도둑놈의 심보라고. 그렇잖아요. 아인슈타인과 수학. 물리학자 치곤 수학이 꽤나 약해 주변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거나 그가 초기에 내놓은 이론에 나오는 공식 계산은 전부 아닌 밀레바가 했다는 이야기했다. 상술했듯 그녀와 아인슈타인은 같은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그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이긴 했지만 수학에 굉장히 약했다는 겁니다. 수학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에 관한 문제는 주변 그 학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 아인슈타인 아내가 밀레바라는 여성이었었는데 밀레바라는 여성이 이제 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인 밀레바한테 그 많은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광량자 이론은 둘이 공동 연구한 것이라는 주장인도 있고
실제로 스위스 베른 소재 안슈타인 박물관이 전시물 중에는 안슈타인이 그녀의 공적을 훔친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는 언급이 소개되어 있으나 초기 논문의 안슈타인 마리체는 공동 저자를 표시한 게 아니라 스위스의 관습적인 서명 방식을 사용한 것이며 밀레바가 어떤 도움을 줬을 거라는 증거나 증언이 하나도 없어 없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애당초 밀레바는 독자적으로 학문적인 활동을 한 이력이 없다. 자세한 논박 내용은 한국어 위키피디아의 알베르트 안슈타인 밀레바 마리치 문서에 출처와 함께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여하튼 이후 안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은 후 그 상금을 이혼한 밀레바에게 준다. 안슈타인은 수학에 능통하여 중학교 때 미적분학 교재를 풀던 사람이었다. 거기다 수학 및 물리학의 교사 과정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학사학위를 받았으니 수학교육과 및 물리교육과 복수 전공자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었다. 대학교 시절은 미적분학은 물론 대수학, 편미분 방정식 등 10여 개의 수학 과목을 수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헛된 낭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요. 이미 아인슈타인은 수학이 아주 능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 이미 벌써 그는 미적분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다.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수학의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수학이 약했다는 건 헛소리다 이런 얘기죠. 상대론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는 중력으로 휘어진 공간을 표현하지 못해 친구 수학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비유클리드 공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19세기 중반 베른하르트 리만이 제정하고 난 후 19세기 말에나 가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고 중력을 기술하는 데 필수적인 미분 기하학과 텐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00년 전후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매우 잘 사용되는 텐서는 1900년에 발표된 개념이다. 당시만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의 최첨단 분야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수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1916년에 일반 상대론을 설명하기 위해 쓴 논문에는 기하학에 익숙하지 않은 물리학자들을 위해 미분 기하학을 설명하는데 전체의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텐서 표기법 중 하나인 아인슈타인 표기법을 일반 상대성 이론과 동시에 세상에 발표하여 수학에도 이름을 남겼다. 리만 다양체의 특수한 경우엔 아인슈타인이 다양체라는 개념에 기여하기도 했다. 리만 다양체. 리만 미분 기하학에서 리만 다양체는 각 점의 접공간 위에 양의 정부 쌍선형 형식이 주어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매끄러운 다양체이다. 이 구조를 리만 계량이라고도 하며 이를 사용하여 단위체 위에서 평행운동, 각도, 길이, 부피, 곡률 따위 기하학적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다. 다만 다형체와 관련된 구조를 연구하는 미분 기하학의 분야를 리만 기하학이라고도 한다. 물리학에서 시공간 등의 차원을 다루는 장치로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성 이론도 수학은 부인 밀레바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는 설이 있는데 상술했듯이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 광량자 이론 이후 아인슈타인은 그녀보다는 다른 동료들에게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내놓을 즈음엔 밀레바는 그의 연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밀레바는 졸업시험의 수학 과목을 재수까지 하였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해서 졸업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는 아브람 파이스가 쓴 참고하기 바란다. 국내에서도 번역서가 출판되었으나 역자가 비전공자인 관계로 과학 용어가 오역된 것이 많으니 주의할 것. 상술했듯 그의 대학 시절 수학 교수였던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수업을 자주 빼먹던 아인슈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아인슈타인은 게으른 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진심으로 싫어했던 건 아닌지 특수 상대론에도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 2015년 5월 17일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못하여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문을 다루었다. 다음은 그 아인슈타인의 종교관이 나옵니다. 이런 그 과학 분야에 유명한 그 이정표를 남긴 아인슈타인이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었느냐. 이것도 참 흥미진진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이 과학과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물과 불 같은 존재인데, 그 과학자로서 이름을 떨친 아인슈타인이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참 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게 있어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가장 유치한 미신의 전형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속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정신을 깊이 사랑하는 유대인도 내가 있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다른 어떤 특징도 발견할 수 없다. 내 경험에 의하면 유대인은 권력을 얻지 못해 가장 사악한 암으로부터 보호될 수는 있었지만 다른 인종에 비해 우수할 것은 전혀 없다.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중간의 생략. 나의 종교적 신념에 관하여 당신이 읽은 것이 물론 거짓말이며 조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짓이다. 나는 인격적인 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부인한 적도 없으며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다. 만약 종교적이라고 부를 수는 있는 어떤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과학이 밝힐 수 있는 이 세계의 구조에 대한 무한한 찬양이다. 1952년 유대인 철학자 쿠투킨의 책 삶을 선택하라. 저항을 향한 성서의 부름을 읽고 그에게 보낸 편지 중.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뭐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뭐 어떠한 종교도 믿지는 않았다는 거죠. 신도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종교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쌍의 수레바퀴처럼 종교가 과학과 짝을 이루려면 그 종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종교가 우주적 종교이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인격신을 부정하였으며 자신이 믿는 신은 자연질서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성구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에 가장 근접한 것은 불교라고 주장한다. 다만 아인슈타인이 직접적으로 불교를 언급한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일화와 인간성. 이것은 또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4분을 경과했거든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너무 분량이 많은 거니까 다음 시간에 이것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 일화와 인간성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